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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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다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내일 합방은 랜덤 컨텐츠 합방이라고 5명이 넘는 제 꼬봉 스트리머들에게 내 생일 선물로 너희들의 1시간씩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제 1시간을 알차게 채워줄 겁니다. 그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잘 지내지? 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 또 술 한 먹어야지. 아, 진짜 그러면. 아, 형님,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일로야님. 아이고, 맘에. 이게 무슨 일이야. 보낸 거지. To you. 와사비 튜브 재생시켜 놓고 재생해. 뭐야? 얘들아, 여러분 방.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다들 자리에 앉아라. 아니, 저희 초불어 하자. 초불어 하자. 아, 초가 있니?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저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한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만, 씨발, 나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씨발. 누가, 씨발. 아, 방어를, 씨발, 가지고 와. 일시적으로 케이크 안 먹잖아. 우리가 먹고 싶어. 선물 드릴게요. 맞아. 선물? 아니, 얘들아, 나보다 잘 보일 거 아니면 주지 말라니까? 그래서 싼 걸로 샀어. 아, 그래? 그래서 안 샀어. 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내가 내 돈 주고 사기엔 아까운데? 그 내가 말하려 했는데! 그거 싸울 일이 아니잖아. 받았을 때 진짜 좋은 게 나는 선물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와니가 안 좋은 거. 네? 야야, 뭐하는 거야? 와니가 그놈의 견제 아니야? 아니 이게 들어. 아, 근데 은별 선물 지리긴 해. 형이 이제 야외에서도 촬영을 많이 하잖아. 그지? 액션캠을. 오! 와, 야,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건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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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나 생각 못 했는데 이건 굉장한데? 저는 와부지 야방할 때 그 핸드폰으로 할 때 뭐야, 액션캠 받았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너 왜 주눅 들어 있냐? 얘는 생으로 줬는데 저는 이거 알파 문고 가가지고 이거 포장지도 했어요. 오, 야, 뭐야? 개 비싸 보여? 근데 이거 은별이가 추천해줬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은별이는 내 얘기 듣고 추천했어. 아닌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너 집에 가. 내가 나는 편지도 있어요. 어, 그래? 편지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함정이? 민망하니까 나중에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읽어봐. 은별이한테 물어봐. 내가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그치. 그래서 내가 이번 년에 안 썼다 그랬어. 좋겠구나. 나 그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게 좋게 가자. 혼자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짤 준비. 좋겠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캐릭터 색깔에 맞춰서 편지지 3. 나란 사람 센스 넘치는 사람. 제 삶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방송인으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 저는 와빌리지와 함께 방송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게 와벨리즈 고인물들 특인데 양옆에 있는 데 편지 안 썼잖아.
중요한 거. 제 인덕 차. 야야야야 완 잡아. 아 그래 고맙다. 완 잡아. 날라간다. 야 잡아 이거 날라간다. 이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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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왜 잡아? 야 쇼핑백 봐라. 와 와. 안 들려. 야. 어 발렌시아가. 어 인정하잖아 이거 진짜. 오. 오 고맙다. 어느 어리지 놓고 한 목. 나봐, 나봐. 이거 원옷이야, 이게? 랜덤 입고 다녀?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옷이. 아니, 몰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야, 저, 아니 뭐 몰라라고.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카메라도 안 보이는데 당기면 보여요. 아니, 절꼭지가 보인다니까? 아니님. 오 뭐야? 오베. 이쁜데? 야 검은색은 괜찮지? 오베. 오 슬립이야, 나 슬립 없었는데. 오. 아 나이스. 야 괜찮은데? 야 아, 좋아. 어. 야. 야 이게 이게 혹시 그럼 얼마짜리니? 이거 95만 원. 야 이거 비싸다니까 얘들아. 이거 맨투. 어 이런 느낌이에요. 발렌시아가 이번 아, 신상 로고. 야 뭐야? 다행이다. 너 그렇게 왜 새침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야? 난 편지도 썼어 많아. 생 치읓 치읓 키읓. 아 근데 아 이거 난 설명할 게 있어. 네 취향을 반영을 안 했어. 그 무슨 선물이야 뭐? 내가 갖고 싶었는데. 어. 그냥 손에 넣긴 해. 너 주는 거. 아 그래? 어. 하면 이쁘겠다. 착용 같은 데가 또 그러면. 아 뭐야? 어? 어, 어 젠틀만가 아니 그. 야 이것도 명품이야. 기름종이. 아. 오 씨. 대박 왜 드는데? 컨셉도 안 좋네. 나한테 마귀가 불태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 어? 맞아 맞아 얘가 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그러면 여기 어떻게 쓰고 다녀? 누가 이미지를 그렇게 잡아놓으면은 밖에서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얘네가 잡았어. 어 잠깐만. 혹시 토니 스타크 아니세요? 아 요새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요새 더 힙한 거 있어. 그게 씨발. 민수야 이거 안 돼. 이러고 다니는 건데? 거짓말 하지 마. 맞아요.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러 이런다고요? 맞은 거 아니에요? 어 뭐야 토니스카 있네? 아, 근데 와니가 맞기는 해. 아 이게 와니께 맞기는 해. 와, 야, 야, 아니, 존나 싸가지 없는 선생님 같은데? 아 이거 들어가시자. 아 괜찮은데? 약간 어? 사모님 같아. 아니, 아직 안 나왔는데? 괜찮은데? 야야 그럼 그래? 그럼 아예 그냥 세팅하고 올게. 오, 아 오케이! 오, 예! 아 우리 그럼 밥 차리자. 그래. 뜯어버릴까 이거? 맛있다. 그거 아니야? 그 뉘앙스? 김금이, 알리나, 심승호 보고 있나? 우리 네 명은 통과했다. 오빠 입술을 팡 떨어. 심승호 선생님까지 개짓말했나 싶어. 이제 너네 차례야?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을까? 엄청 기대됐네. 그러게? 뭘 준비했을까? 어? 와! 와! 아 아이언맨 같아. 오 존나 멋있다. 우와 맨! 아 어, 뭐야 이거? 아이언맨. 그래 아니 새 가족을 들이네 마네 소리를 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아, 만약 들이게 된다면 아 나는 좋아. 이쁜 딸 하나만 필요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들이오면 안 돼. 왜? 맞아. 니들이 쪼달려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상관없는데? 아니야 내가 쪼달리는 게 아니라 난 쪼달려. 아니 솔직해져, 너는 이쁜이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씨발 그걸 잘한 거야? 아 맞아! 아니 되게 존나 웃기네? 근데 씨발 이거? 아니 어. 어 나는 어, 오히려 금이가 아 싫어! 아니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아주 좋은 게 천안에 살아. 너 방출 위기야. 너 빨리 엄마 설득해. 부를 때마다 오잖아요! 그래서... 왜 안 부르는데요! 아니야. 부를 때마다 자꾸 오는데! 장계가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잘하고 있는데 질척거리지 말고 맨날 오게요! 이거 옛날에 은별이가 양갱이 올 때 이런 반응을 하는데 씨발 무슨 양갱이 금이 오니까 남자 크리에이터의 조건은 뭐야? 김금이만 아니면 돼. 남자 크리에이터 조건은 너무 매력적이면 안 돼. 어? 이규식? 이규식? 아니야 아니야
오빠는 매력이 포션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아니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얘들아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들어. 여기 궁지진 애들 너무 많아서 싸울 거. 가져 그게 안 돼. 방송상 합법 근친이 일어날 수 있다. 아, 아, 조금이라도 여기서 살짝 끼부리면 진짜 난동질 나. 진짜로 가족 싸움 나온다. 근데 솔직히 농담이고 남자 만약에 온다면 잘 생겼으면 좋겠죠. 말투 뭐냐 씨발. 그랬잖아. 말투 뭐냐. 아니 은별아 근데 셋의 비비기가 좀 힘들어. 뭐를? 잘생겼습니다. 아 그거 맞잖아. 아니, 근데 저도 인정하지. 중무함 섹시함 귀여움 이런 느낌이거든? 3대장? 박해일 같은 느낌. 아 그치 그치. 주지훈 같은 느낌. 저는 이제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포지션이야? 얘는 외모로가 포지션이야. 아니 딱 천재. 예술 천재고 유머 천재고. 개그우먼 개그우먼. 우리도 우리 방 가서 애들이 우리 예쁘다 해요. 솔직하게 말할게. 내 방에도 나보고 예쁘다. 다들 근데 궁금한 게 안 겹치게 서로 시간하고 콘텐츠 다 짜놓은 거야? 내일 합방은 랜덤 콘텐츠 합방이라고 다섯 명이 넘는 제 꼬붕 스트리머들에게 내 생일 선물로 너희들의 한 시간씩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제 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줄 겁니다. 야 원호랑 합쳐서 두 시간으로 해도 되냐? 아 저 한 시간만 하고 싶은데? 지금 워라벨 밀어줘요. 그럴까요? 내가 천사삼자한테 한 번씩 물어봤어. 근데 승호님이 원호님 2천만 원 벌게 될까요? 이제 시간이 자기한테 많이 달려. 본인 신고서만 같이 그냥 계약으로만 해놓은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반띵이니까. 갈게. 갈게요. 그래. 고생했다. 파이팅 해라. 나 잘생겼어? 잘생기게 나와? 우리 살구는 나랑 같이 자야 되거든. 아 맞다 여자친구한테 통화해야 돼. 미래를 함께하는 신한은행입니다. 어 너도 잘자. 많이 안 됐어. 아, 손 많이 안 됐는데 야 이렇게 얼굴 거 이 여여공 어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데 스키 스키데